유력 대선 주자 뒤에는 열성적인 팬클럽이 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의 공통점 역시 헌신적인 팬클럽의 활동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조기 대선 전국 속에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정치인들의 팬클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탓 같은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팬클럽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의 팬클럽 이름은 바로 문팬입니다. 네. 회원 수는 13,000명 네. 정도 되고요. 네. 처음에는 문팬에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경계를 많이 해서 게시판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반기문 삼행시를 만들어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문을 떼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 반갑습니다. 기. 기호 1번. 문. 문재인입니다. 이런 삼행시를 돌렸는데요. 이런 걸 돌리다가 최근에는 반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자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죠? 이렇게 반 전 총장이 귀국해서 하는 걸 보니까 네. 그나마 반 전 총장이 가장 만만한 후보다, 문 전 대표가 상대하기 쉬운 후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기문 전 총장을 살짝 디스한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네. 있죠. 네, 문 팬들은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문 전 대표를 비판하며 공격을 합니다. 네. 민주당 내 비문 의원들도 문 전 대표를 비난했다가 욕설을 의미하는 18원 기부금이나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문 전 대표는 자제를 시키면서도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문 전 대표의 팬들이 문빠라고 불리면서 이제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문 전 대표는 이제 팬들이 폄하받는 것에 대해서 늘 미안했다며 이번에 문팬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반기문 전 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 어떤 반격을 할까요? 네, 아무래도 반딧불이는 문재인 전 대표 팬층보다 이제 나이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반격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성명서를 내놓으면서 문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반딧불이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친노 패권 세력, 네. 그러니까 친문 패권 세력에 의해서 이 판이 조정되는 거 아닌가. 전직 의원이자 네. 팬클럽 회장이 직접 저격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온라인 하면 또 이분이 상당히 강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만들었다는 손가락 혁명군 어떤 조직입니까? 네, 손가락 혁명군은 지난 15일 이제 광주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이 시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제 광주에서 3천석을 준비해놓고 네. 이게 다 차지 않으면 어떡하나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7천명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시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수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대한민국! 혁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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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손가락 혁명군이 문팬과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네. 이제 문팬처럼 따로 카페 사이트가 없고요. 네. 그냥 내가 손가락 혁명군이다 하면 활동을 하면 됩니다. 네. 또 이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손가락 혁명군 어플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혁명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소위, 대위 네. 막 이렇게 계급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팬과 손가락 혁명군이 인터넷에서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표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말해서 기사가 났는데 네. 이제 댓글을 보면 문재인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 이재명이 답이다 이런 네. 댓글이 있고 또 그 네. 밑에는 손가락 혁명군이 날뛴다, 그리해서 문재인 이길 수 있겠냐 이런 또 답이 달렸습니다. 네. 자, 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처음에 아이돌 그룹인 줄 알았어요. 강철수와 요정들? 네. 이게 또 지지 그룹이 이름이라죠? 네.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에 갔는데요. 먼저 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왜 두 사람만 요정입니까? 저를 강철 요정으로 불러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요정이 왜 나왔냐면 네.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습가 요정, 김경진 의원과 버럭 요정, 이용주 의원과 함께 콘서트를 했는데요. 네. 이제 김경진 의원이 최순실 청문회에서 우병우 네. 전 민정수석과 신문을 하다가 이제 습가라고 이제 끝나서 그게 호남 사투리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저 습가 요정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최순실이 검찰에 직통으로 통하는 직통 라인이 있었을까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출마할지 반반이다 하면서 문재인과 안철수 1대1 구도가 되면 내가 이긴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청문회로 요정 별명까지 얻으며 이미지가 좋아진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자신의 지지도도 끌어올리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 좀 광폭행보 한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도 팬클럽 생겼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생겼습니다. 네. 이제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황청모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청와대로 네. 모시자는 팬클럽의 줄임말입니다. 모시자? 네, 네 모시자. 네. 네. 이게 언제 생겼냐면 네. 2016년 12월 10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결이 된 바로 다음 날 네. 생겼고 네. 회원수가 지금 1,400명 정도입니다. 네. 재밌는 게 카페 소개란에 가입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사상검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상검증. 네. 네.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대선 전국이 무르익으면서 각 대선 주자들의 팬클럽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페어플레이 정신일 것 같습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